광주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2박 3일간의 워크숍을 끝내면서 혁신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. 그동안 뚝 떨어진 투표율에 수차례 위기의식을 밝혔지만 결의안에는 당초 기대했던 쇄신 방안은 없었습니다. 이영길 기자입니다. 광주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은 워크숍에 들어가면서 마지막 날 정치혁신 결의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. 무더기 무투표 당선과 대선과 비교해 40%포인트 이상 떨어진 투표율 등 민주당의 위기의식을 풀어낼 다짐이 담길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막상 당선인들이 내놓은 혁신안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. 서민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. 청렴의회,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지방의회를 만들겠습니다. 민주당이 큰 선거에서 연속 세번 국민의힘에게 크게 지고 텃밭인 광주에서조차 정치 혐오가 심해지는 상황.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결국 민심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오만함이 깔려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의 무더기 무투표 당선과 정치 참여율까지 뚝 떨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지방의원 전체를 비례대표로만 뽑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.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정치권 밖에서의 정치개혁 요구도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KBC 이영길입니다.